안녕하세요.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입니다. 골프를 잘한다, 못한다를 가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클럽 헤드에 볼을 얼마만큼 정확히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까지 볼을 잘 보내느냐, 그것이 골프를 잘 치는 관건입니다. 골프는 정확한 원운동이고요. 원은 축이 잘서 있어야만 항상 일관적인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력이 짧을수록 잘안 되는 것이 스윙을 하면서 상체가 좌우로 또는 아래 위로 업다운 해버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상체 중심이 좌우로 또는 아래 위로 흔들리는 것을 보통 스웨이 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골퍼들이 이런 스웨이를 고치려고 고생하시는데요. 이것은 구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에피소드는요, 이런 스웨이를 잡는 간단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흔들리는 상체 모두를 잡으려면 연습은 시간만 걸리고 쉽게 교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상체를 잡으려면 헤드를 잡는 연습은 필수입니다. 누구나 실내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먼저 이런 큰 거울이 있으면 좋고, 만약에 없다면 상체 정도 보이는 작은 거울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울 정면에 서서 제대로 셋업을 하시고, 셋업을 한 후에 내 헤드가 보이는 중심에 이렇게 십자 테이프를 하나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으신 후에 십자 표시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스윙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작은 웨지나 아이언 정도로 하프스윙이나 풀스윙 정도를 해도 좋지만 만약 장소가 협소하다면 이렇게 어깨 위에 클럽을 수평으로 올리시고 백스윙, 다운스윙, 피니시. 이런 식으로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이런 스윙 트레이너 도구가 있다면 더욱더 편리합니다. 연습하실 때는 헤드 중심이 백스윙하고 임팩트까지 절대 십자 테이프 상하 좌우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거울을 이용한 방법은요, 최소한 원타임에 20번씩 하루에 3회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연습장에서 한 바스켓에 볼을 치는 연습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개런티합니다. 이렇게 헤드만 잘 잡아놓는 연습을 하시면 절대 상체가 무리하게 좌우로 빠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스웨이가 심해서 폼이 엉성하거나 스윙이 시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번 겨울 이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타임 20번씩 3회 정도 꾸준히 연습해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구력이 짧은 초보분들이나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 잘안 고쳐지는 상체가 움직이고 아래위로 업다운되는 스웨이를 교정하는 간단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멋진 골프 세상들 되십시오.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이었습니다.